안녕하세요. 쇼핑몰 전문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해외 구매 대행의 쇼핑몰의 개념과 쟁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구매 대행 두 번째 시간으로 해외 구매 대행 쇼핑몰의 세무 정리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해당 물품을 구매 자체를 이제 대행을 시키는 건데요. 실제로 물품 가격에서 해외에서 매입하는 물품 가격에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의 마진을 얹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도소매와 다르게 판매 형태를 비슷하게 거치지만 기존 강의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행 용역이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금액에서 운송비와 상품 가격 그리고 기타 관세나 수수료들을 제외한 것이 실질적으로 구매대행 사업자의 매출이 될 텐데요. 이 매출이 일반 도소매는 총액으로 신고를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만 찢어내서 매출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순액으로 구매가 신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부가세 신고를 할때 구매대행 판매자의 정확한 매출을 산출해 내려면 제가 사용하는 양식인데요. 이런 식으로 집계표를 만들어서 정확한 매출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실제로 이 해당 양식은 법에 규정이 있거나 저 이제 실제로 매출을 신고할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텐데 부가가치세법에 관련된 신고서식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하시는 사업주분들이나 아니면은 해당 구매대행 관련된 부분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집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양식을 잠깐 설명드릴 텐데요. 내용 자체는 판매 일자와 넘버링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판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부분은 비용에 대한 정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도소매 형태의 판매 매출과 비용을 잡는 거랑 내용은 비슷한데요.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가장 중요한 이 대행 수수료가 우리의 매출이며 과표가 됩니다. 이거를 정리하는 사실은 이유를 정확히 아시는 게 좋은데요.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1대1 매칭으로, 그러니까 우리 구매자가 구매대행을 요청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요청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요청을 받고 난 이후 결제라는 형태로 저에게 사인을 보낼 텐데,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 저희가 매입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1대1 매칭이 가능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해당 물품을 결제를 30만 원에 받았을 때 상품 구입 가격과 배송비를 뺀 나머지 금액 자체가 우리의 수수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뽑아내는 형태를 구축을 해야 집계표로서 부가가치 신고도 진행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관련돼서 세무서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소명이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해당 자료를 잘 정리해두면 뭐 일별, 월별, 분기별 관련된 수수료, 매출, 사업 경영하시면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정보도 많이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더욱 나아가서 세무서에서 관련된 부분을 요청을 했을 때 백업 자료로서 충분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구매 대행의 세무 정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쇼핑몰 사업은 온라인에서 판매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매 대행처럼 새로운 사업 형태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당황하고 겁먹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인 형태를 보고 세무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전문 김진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